20-21. 이번 서브 중요합니다. 임명옥 살짝 흔드는 기회, 왼쪽 시간차 득점 버케리치. 자, 잘 볼을 보고 잘 찾아 들어왔던 것이 네. 좋은 공격이 나왔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GS 칼텍스의 블로킹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아. 지금 상대는 볼이 좀 짧았잖아요. 그러네요. 22-20 버케리치 서브 라인 왼쪽 서브에이스. 아, 이 서브에이스는 큽니다. 네. 네. 자, 뭐 배윤아 선수의 공격도 그렇고 지금의 서브도 선수와 선수 간의 그 차이 공간을 공략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네, 연속 서브 부키리치. 연속 서브에이스 반열 부키리치. 야, 와. 네. 오늘 경기 GS 칼텍스의 추격 의지를 연속 서브에이스로 완전히 꺾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뭐 서브 2득점, 연속 2득점은 세트를 가져오는데 큰 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 코스를 5번자리 측면으로 바꿨고 드라이브전이 오픈볼 정확한 수비에 부키리치. 이번에 백어택으로 하지만 아웃입니다. 아, 조금 그 들어가는 스텝이 좀 빨랐고요. 네. 김종민 감독의 그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네. 부키리치 선수의 코리아 통산 최초의 프로시즌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열심히 하는 선수고 배구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해요. 아, 네. 예. 뚫고 들어갑니다. 서브웨이. 아, 그렇기 때문에 부키리치 선수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성장형 선수고요. 그렇죠. 자, 실바 선수 네트를 한번 막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득점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을 부릅니다. 김종민 감독. 지금 부키리치 선수가 서브 연속 득점을 챙기면서 1세트의 승리의 추가 도롱서처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포인트를 빠르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양 팀의 로테이션을 보시면 최정신인 실바와 부키리치가 모두 후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김종민 감독이 양쪽 사이드의 블로킹이 낮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2-24 과연 실바는 연속 서브에이스를 보여줄지 아니면 흔들 수 있을지. 놓칩니다. 서브에이스 제제 실바. 야, 사실 본 빼고 진출이 지금 무산된 양팀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워풀한 아주 좋은 경기를 지금 1세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바 연속 서브 득점 그리고 점수는 한 점차 23-24 빠르게 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3연속 서브 이번에 힘을 걸어냈고 이윤정 대윤아가 때립니다. 데이비 성공 최윤지 점프 패스 백어택 실바. 대윤아 대윤아가 블로킹으로 끝냅니다. 아, 그렇지만 뭐 GS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네. 비교적 블로킹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예. 시간차로 들어가는 부키리치의 득점 23-18 신인재 서브 이은신 뒤에서 빅어팬 어택 커버 다시 올라갑니다. 왼쪽 높게 주고 권민재 연타 디그 이은정 다시 부키리치 한수진의 디그 이은신 백스텝 권민지 네트에 꽂힙니다. 한국도로공사 3포인트. 자, 첫 번째 받는 게 불안하고 두 번째 연결까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세 번째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점수는 6점 차. 신은재 서브 이번 시즌 서브에이스 한 개 있습니다. 이은신 뒤로 윤결 빅 오픈 언더핸드로 받고 앞시로 갑니다. 부키리치 어택 커버 전서현이 올렸어요. 푸심으로 갑니다. 다시 뒤에 이윤신 뒤로 윤결 빅어팬 윤결의 득점. 아, 시즌 첫 득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같이 기뻐했는데 그렇죠. 얼마나 이 득점 하나가 예. 또 윤결 선수에게는 기약이었습니까? 사실 지난 시즌 1라운드 국신이 지명을 받은 뭐 신인급 선수기도 하고 네. 윤결 선수가 이번 시즌 한 경기 1세트 출전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기뻐하는데 차상현 감독도 게다가 이게 시즌 첫뿐만 아니라 데뷔 첫 득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축제 분위기네요. 어, 그럼요. 이럴 때 또 인디언 밥을 많이 먹어야죠. 네. 19대 23. 사실 이맘때 이런 경기를 치를 때는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맞습니다. 네, 왼쪽 비그 오픈 갑니다. 높게 썼고요. 이윤재 가운데에서 오픈 스파이크. 비그 성공 때립니다. 배윤랑 비그. 이번에 가운데에서 문지우 블로킹 어택 커버. 유서연이 넘깁니다. 오, 랠리 좋습니다. 왼쪽에서 보자 때립니다. 루키리치. 자, 완벽하게 빼줬네요. 네. 자, 그럼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대 21. 임병욱 뒤로 줍니다. 타나차 빌거펜. 여기서 떨어집니다. 자, 또 어찌 보면 지금 양팀 다 외국인 선수가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지금 후반부에 랠리가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수로 임신 선수 맞기는 했는데 충분히 뛰어넣지 못했어요. 자, 제 스킬을 좀 떼어주고 싶네요. 아. 22대 22. 김세빈 한수진 이윤신 왼쪽 볼이 길었습니다. 앞에서 한번 올리고 왼쪽으로 전세한 뒷공간 블록카. 한국도로공사 다시 앞서갑니다. 결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디그 이후의 공격은 네. 지금 아웃사이드 히트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아, 오늘 경기 글쎄요. 기후에 불과했던 것 같은데 네. 좀 경기에 긴장감이 좀 빠질 거라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세트마다 후반부의 어떤 그 쫄깃쫄깃함이 있네요. 그렇죠. 23대 22 우수민의 서브. 권민진 이윤신 문지현의 강타. 아, 네. 다시 동점. 일단 문지현 선수가 1대1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네. 각도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워낙에 윙에서 공격을 하던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문지현 빠지고 서브는 김민진. 오늘 서브 1득점이 있습니다. 아, 그 낙차 지점의 어떤 길이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일신여 중 일신여상 출신의 김민지 5번 자리였고 이윤정 뒤로 줍니다. 타나차 모바일드 히그. 이윤신 왼쪽으로 갑니다. 강타 블로킹 넘어갑니다. 버린 플레이. 김명호 가운데에서 배윤아가 갑니다만 오 길게 블록아웃. 배윤아 참 순간적으로 연결이 배윤아 선수가 때리기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임명호 선수도 그 배윤아 선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 사이드보다는 가운데로 올렸는데 네. 야, 이걸 또 처리를 잘해주네요. 배윤아 선수는 이러면 공이 지진 오히려. 그렇죠. 네. 또 그러면서 또 본인이 어떻게 블록킹을 할 것인지 배워나갑니다. 이제 승점 3점 매치포인트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문정원의 서브. 자, 이번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왼쪽 빌거픈 직선.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예. 자, 공격 범실이면 경기 종료. 득점 성공이면 듀스로 갑니다. 주심이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주심의 비디오 판독.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손 측면 반대쪽 화면이죠. 네, 아주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노터치였습니다. 결국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따내는 한국도로공사. 반면 제스칼텍스는 이번 시즌 장충 마지막 홈경기 이렇게 경기를 정리하는군요. 제스칼텍스